굳이 지금 비밀이다. 비결은 내 자체가 비결인 것 같아. 안녕, 반가워. 오늘 뷰티풀 촬영 다잘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같이 보려고 해. 같이 봐보자. 기억나지? 이때가 그 화보 촬영했을 때 찍었던 사진일 거야. 처음에 딱 올리기 적합하다 생각해서 이 사진을 고민 끝에 셀렉을 해서 올렸지. 안경 한 많이 껴보고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안경을 찾은 게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고, 안경을 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좀 부었다 싶으면 끼거든. 멋있어서 끼는 거 아니고 얼굴이 조정이 아직 안 돼서 안경을 끼는 거야. 나는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. 사실 뭐잘 찍는 게 뭔지 모르겠고 누가 옆에서 찍어주는 게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. 난나 혼자 산다에 가서 보여주고 싶어. 보여줄 게 많거든. 아껴두고 있다. 밖에서 이제 나가서 보여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. 한 7.5점? 8점? 일단 눈치가 좀 빠른 편이야. 그리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지.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주고 싶어. 모든 걸다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, 신기하게도 앨범 낼 때마다 확고하게 생각이 나는 편이야. 사실 이렇게 많은 컬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못할까 봐 미리 지금 다 해보는 중이야. 유전인데 머리가 많이 없어. 그래서 있을 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거는 이제 우리 헤어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해보자 해가지고 파스텔로 그걸로 이렇게 칠한 거야. 잘 어울렸지? 머리가 짧아지면 내 얼굴이 좀 옆으로 커 보인다 해야 되나? 그런 감이 있어서 좀 머리 기르는 거 있고, 두 번째는 머리가 짧아질 날이 이제 오니까 굳이 짧은 머리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비밀이다. 나랑 잘 맞거나 특정 그런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마음이 열게 되고,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. 비결은 내 자체가 비결인 것 같아. 생각보다 내가 또 그런 걸 못해. 왜냐면 불편해할까 봐. 오히려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. 그래서 쉽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. 아무래도 친해지고 싶으면 어쨌든 노력은 하지. 상대방에 대한 배려부터 해서. 내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지? 감성 찾아?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성 있잖아. 감성이 없거든, 인스타 감성이. 나는 감성 찾아서 한 말리 이런 거 해야겠다. 뷰티풀 이렇게 또 열심히 촬영하고 영상까지 찍었고 인스타그램도 같이 봤는데 많은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맙고,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도 사진도 잘 봐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잘 부탁해.